직장인 머피의 법칙 1. 약속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야근할 일이 생겨. 2. 지각하는 날은 버스도 엘리베이터도 늦게 옴. 3. 급한 업무 전화는 부재 중이거나 통화 중이야. 4.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딴짓할 때만 상사가 보여. 보너스 나오면 급하게 돈 나갈 일이 생김. 6. 내가 쓰려고만 하면 사무기기가 고장나고 종이가 없음. 7. 연봉 협상 시기에만 업무 성과가 부진함. 8. 내 휴가 기간에만 꼭 비가 내림. 9. 내가 낸 아이디어는 반드시 실패한 유사 사례가 있음.